허브대학부는 매주 일요일, 일요주일 오후 2시에 양재원누리교회 기쁨몰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카카오톡에서 온누리교회 허브대학부를 검색해 주시거나 인스타그램에서 허브 언더바 워십을 검색해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두 함께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몰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스스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주님은 나의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십니다. 주인은 나의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십니다. 나는 절대로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도 인사해 주시겠어요? 너도 절대로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 이스라엘의 현자로 불렸던 라비 부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교의 굉장히 지혜로운 라비이자 영성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라비 부남이 그의 제자들에게 창세기를 가르치다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너희는 평생 누구든 두 개의 가방을 가지고 다니며 상황에 따라 둘 중에 하나를 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희 인생 전반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반드시 두 개의 가방을 차고 다녀라 하나의 가방에 들어있는 이 말이 중요하다. 나 때문에 세상이 창조되었다.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가방에 있는 말도 중요하다. 나는 흙이며 재에 불과하다. 그 창세기의 창조를 통해서 라삐 분함이 인간의 그 존재의 가치와 그리고 그 존엄성 그 안에 있는 축복에 대해 이렇게 두 문장으로 간추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실 정도로 사람을 사랑하셨다. 그게 인간의 가치인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나는 흙이며 재에 불과하다. 사실 이두 개의 문장은 모순처럼 보여요. 여러분, 기독교에는 패러독스, 역설의 메시지가 존재하거든요. 인간은 존귀하지 않지만 존귀한 거고, 인간은 또 존귀하지만 존귀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본래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흙 인형에 불과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그에게 생명의 숨결을 넣어주시고 그를 존귀하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가 존귀해졌다. 그러면 존귀하지 않은 인간과 존귀한 인간 이 역설을 연결해주는 끈이 무엇인가 바로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가치가 없는 것이어도 하나님께서 사랑해주셨기 때문에 가치가 생기는 것이고 의미가 없는 것이어도 하나님께서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준비하는 걸깜빡했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시내산이라는 산이 있거든요. 말이 이렇게 성지 시내산 되게 멋있는 말이지 실제로 보면 그냥 큰 거대한 그냥 바위 더미에 불과해요. 그냥 돌 산이에요. 나무 한 그루 풀한 포기 제대로 자라지 않는 것 같은 돌로 된 산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 있는 돌무더기에 가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 위해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초라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흙이고요. 세상에 비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쩌면 영원의 시각에서 어떠한 의미나 가치를 확신할 수 없는 허무가 당연한 존재예요. 전 포스트모던 세대가 허무를 노래하고 공허를 얘기하는 게 너무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준이 없고 근거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기준과 근거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임하시자 신의 산이 아름다운 성지가 된 것처럼 우리의 초라한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게 존귀하지 않은 것을 존귀하게 아름답지 않은 것을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심으로 의미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한 시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그에게 이름을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 나는 이름 없는 몸짓에 불과했는데 그가 나에게 와서 이름을 불러주자 나는 의미 있는 몸짓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 오시면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 인생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드셨다는 것을 알게 되기에 신의 사랑을 받는 자로 우리의 존재가 격상하게 되고 우리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의 동기요, 그리고 모든 존재의 뿌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이해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체험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랑이 없이는 성경의 한 문장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역으로 이야기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문장은 당신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20대 시절 허브에서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시고 같이 있다 얘기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함인 줄을 믿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 사람이 뭐라고 하든 스스로가 어떻게 느끼든 세상의 기준에서 여러분이 어떤 수준에 있던 여러분의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그분의 숨겨진 계획 안에서 하나하나 단추를 깨어가며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위대한 존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창조된 이상, 여러분은 결코 헛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미있게 인도하시기로 작정한 이상,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더 이상 무의미한 순간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고통의 순간조차 무의미하게 낭비하지 않으시고, 나의 아픔의 순간들조차 흘려보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낭비를 모르시는 분이시고, 모든 순간에 의미와 사랑을 담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농축해 놓으신 사랑과 그 자비를 경험하며 주님의 사랑의 초대 안에서 힘을 얻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오늘은 역설적으로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려는 세력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려는 영적인 존재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든 유혹의 갈등들이 있다는 점, 즉 말하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관계를 이간질하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교활했습니다. 그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들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마라 라고 말씀하셨다. 지구가 태양의 궤도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궤도 안에 우리가 붙잡혀 있을 때 안전한데 사단은 길을 쓰고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방하는 사단의 목소리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탈해서 추락하게 되었는가? 첫 번째 단계는요, 뱀이 여자에게 말을 했다라는 구절입니다. 첫 번째 추락의 단계는 뱀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뱀의 대사가 상당히 긴데요. 이것을 한 마디로 압축하면 뱀의 속삭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뭔가 부당한 존재다. 너한테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고 너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생각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일단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고 하시지 않았냐? 어 이건 MSG가 너무 많이 들어간 거죠.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제외한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을 수 있도록 수만 가지의 수백만 가지의 음식을 허용하시고 단한 가지만 못하게 하셨어요. 그 선악과도 못 먹게 하신 이유가 우리가 지지난 주에 나눴지만 예배학자 마르바더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내가 할수 없는 게 있고 하나님께서 할수 있는 것과 할수 없는 것을 나누게 하심으로 아내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시려고 예배의 처소로 겸손하게 하시려고 예배의 핵심은 겸손이다 알려 주시려고 선악과를 두신 건데 마치 사람을 억압하고 불행하게 만들려고 그 사람의 인생을 통제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몰아가는 존재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러한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독교를 믿어봐. 네가 좋아하는 건다안 된다고 할 거야. 신이라는 건 너의 자유를 구속하고 성경이라는 거는 인간의 즐거움을 억압하는 거야. 믿음이 좋아질수록 아마 불행해질 거야. 그래서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많이 얘기하지만 내 믿음이 너무 좋아지면 북한 선교사로 내보내는 게 아닐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무나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동산에는 선악과를 제외한 다른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단이 불편함과 억압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사람에게 의심과 그리고 불평을 가지게 하는 것, 그쪽으로 집중하게 하는 건 간단한 목표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잃게 만들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불행과 고통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한 감사를 잊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제일 피곤하고 멀리하게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내가 지금까지 해준 모든 고마움은 다 잊어버리고 굉장히 사소한 일로 나에게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고 내가 해 주는 그 호의나 친구로서든 연인으로서든 섬겨 주는 그 섬김과 헌신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여기는 배은망덕한 사람을 보면 우리가 마음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단은 우리를 그쪽으로 몰고 가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명령하기 이전에 생명을 주셨고 아름다운 세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단은 지금도 당신에게 원망과 불평에 집중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뭔가 부당하고 너의 인생 가운데 너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신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심장이 뛰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위해서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선교할 수 있는 기회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얘기지만 좋은 게 좋은 줄을 모르잖아요. 그럼 좋은 걸 잃고 나서야 아, 그게 참 좋은 거였구나 그런 걸 알게 됩니다. 청년들이 이별을 하고 나서야 막 무리하게 연애하다가 도저히 상대방이 못 견뎌서 이별하고 나서야 아, 그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었다.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이었던 걸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계속 불평을 하면,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했던 헌신과 수고를 잠깐만 가져가 볼게. 어 그러면, 아, 그때가 참 좋았다. 이게 구약성경 전체의 이야기인 거예요. 사단은 이 소리들을 통해 원망을 통해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망각하게 하고 당신과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단의 거짓말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가짜에 속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짜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위조지폐를 감별하는 전문가들은 해마다 새로운 버전이 나오는 가짜지폐를 전혀 연구하지 않아요. 위조지폐 감별사들은요 진짜 지폐를 계속 세거든요. 진짜 지폐를 매일 재고 매일 연구를 하면 가짜가 나오면 자동적으로 어떤 버전이든 알아차릴 수 있대요. 너무 신기한 게 완벽한 위조 지폐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너무 신기하죠? 기술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그럴 수가 없대요. 어떤 의미로는 우리가 맨날 쓰는 그 지폐, 뭐 카드를 쓰기도 하지만 매일 쓰는 그 지폐에 인간의 최첨단 기술이 다 들어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쇄의 끝이 그 지폐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지폐를 연구하면 가짜를 세다가도 뽑아낼 수 있다고 얘기해요. 오늘 이 시간은 사단의 소리로부터 여러분을 멀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사랑에 대해 마음이 열리고 감사할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요 찬양할 때 감격하고 말씀들을 때원망을 묵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막 아, 찬양해. 그러다가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아 뭔가 그동안 생각해보니까 힘들었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단이 마음 가운데 미혹하려고 되게 애를 쓰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는 항상 말씀을 전하고 나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께 정말 영적인 집중력을 드리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에 대해 날이 갈수록 발견할 수 있는 예수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의 두 번째 유혹에 의한 추락. 사 절에서 육절 상반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 절에서 육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가 먹기도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사단의 음성이 들리는 단계라면 두 번째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추락의 단계 두 번째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인다는 것은 이제 주체적으로 사단이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 죄의 유혹이 마음에 자리 잡는 단계입니다.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어떻게 미국의 남자와 여자, 특별히 남편과 아내가 외도를 시작하게 되는가를 연구했는데 외도의 시작점에서 가장 위험한 사인이 특정 대상과 데이트하는 상상을 반복하기 시작하면서 외도에 대한 계획이 세워진다. 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건 진짜 위험 신호다. 루터도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는데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한다. 그렇죠.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애슐리 영이라는 선수는 축구를 하면서 뛰고 있는데 거칠게 호흡을 하면서 그 뛰는 동안 카메라에 새똥이 입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포착된 적이 있어요. 그건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때부터 애슐리 코를 애, 애슐리 영을 새슐리 영이라고 불렀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건 못 막는 거죠. 뭐 불가항력적인 거죠. 차를 타고 가는데 새가 막 이렇게 나, 위로 날아다니고 막 오물을 투척하는 거 어떻게 막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유혹을 막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막을 수 없고 사람에 대한 미움과 질투가 찾아오는 것도 막을 수는 없어요. 청년의 시기에 성적인 유혹이 찾아오고 결혼한 사람들도 결혼하기 전에 사람들도 자기가 만나고 있는 파트너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나면 어떨까에 대한 순간적인 상상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인간의 연약함이고 하나님도 이해하세요. 그러나 그것을 마음에 두고 상상하고 그리고 계속 묵상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부터 정신을 차리고 내 마음속에 점유율을 높이는 반복되는 반복되고 점유율을 높여가는 잘못된 상상과 그리고 잘못된 감정들을 첫 번째 분별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것과 싸우기로 작정하셔야 됩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나의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내 안에 심고 있는 씨앗 중에 하나고 전략 중에 하나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두 가지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력이 임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흔들려도 좋고 쓰러져도 좋아요. 그러나 흔들리더라도 끝내 중심을 찾는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 이렇게 툭 치면 오뚜기를 넘어뜨리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막 딸랑딸랑 하면서 결국에는 딱 서잖아요. 크리스천이 그런 사람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무게추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원하시는 그 무게추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더라도 끝내 중심을 찾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죄와 싸우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지난 수 시간 동안 많이 무너졌다 하더라도 오늘 다시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이겨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 아, 저는 의지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맨날 실패하는데 어떻게 의지를 가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할수 있습니다. 자매 여러분, 특히 생각해 보세요. 해마다 실패하면서도 다이어트에 대한 의지를 불살을 수 있는 여러분이라면, 죄와의 싸움에도 불구하고, 패배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DNA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허브에 축구를 하는 허커라는 팀이 있어요 거의 뭐 100명의 청년들이 있는데 제가 축구하러 갔더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 정말 죄송합니다 엄청 잘하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제들은 어떤게 있냐면 이번엔 플레이가 다를 거라고 속으로 상상하면서 필드에 나가요 이번엔 다를 거라고 여지없이 초라한 플레이를 하지만 그러나 다시 나가요 나가서 경기를 하는 것 자체가 즐겁고 우리 인생에 유익하고 힘이 되는 겁니다. 반복을 통해서 인간이 힘을 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싸우라 말씀하십니다. 너의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새가 너의 둥, 너의 머리 위에 둥지를 만들지 않게 저항하고 머리 위에 있는 것들을 털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흔들리더라도 죄와의 싸움, 무너진 것들과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중반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비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 열매를 따서 먹었어요. 추락의 세 번째 단계는 들리다 보이다 다음에는 취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이제 그 죄에 가담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묵상하는 단계를 넘어서 막 이렇게 그걸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굴 미워하는 단계로 얘기하면 사단의 목소리가 들리는 단계는 이런 거예요. 야, 걔 진짜 이상하지 않아? 누가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기 시작하는 거는 어 그러고 보니까 걔가 진짜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사실 내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서 얘 진짜 이상한애다라는 미움에 대한 질투에 대한 묵상이 시작되는 거죠. 세 번째는 내가 그 친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아주 미워하고 반복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키워가는 단계인 거예요. 한번 선을 넘으면 보통 넘은 선은 계속 넘게 되는 것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죄에 대한 속성이 밝혀지는데 아담이 한번 죄를 아, 원죄를 만들고 나니까 인간은 그 뒤로부터는 죄의 중독 상태가 되었어요. 세상에 마약이라는 거를 한 번도 안한 사람은 굉장히 많지만 한 번만 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마약의 범죄가 정말 위험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중독에 대해서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준 하나의 상징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약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청년 크리스천들이 중독에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지.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미워하는 비교의식과 질투와 미움에 중독이 되어 있는지 모르고 하나님과 성령을 향한 영적인 원망에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학생 때부터 남녀노소 음란물에 중독이 되고 자신의 인격의 일부가 되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중독이 일어나요 이뿐만 아니라 우울의 중독도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울한 우울함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근데 희한한 게 우울이 주는 그 기묘한 새벽 감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일본 소설 읽고 감성 글귀 읽고 그리고 자꾸만 새벽에 음악 듣고 새벽에 이상한 콘텐츠 듣고 어 저는 막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 시대가 막 귀파는 소리 이런 거막 밤새 듣고 있고 빗 떨어지는 소리 밤새 듣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중독이 되어서 자신의 말초 신경을 자극하지 않고는 살수 없는 중독 사회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중독 사회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심지어 별 문제 아니어 보이는 ASMR도 사람의 자극 기관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연구가 나옵니다. 중독사회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한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거죠. 은혜에 중독되기 위한 우리 인생의 거룩한 습관에 대한 열망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성민 목사님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됩니다. 운동 중독이에요. 운동 중독. 그러니까 이분이요, FA 라운딩을 가는데 광인 최종현 목사님이랑 같이 비행기를 타셨어요 근데 비행기 안에서도 이렇게 남 모르게 엉덩이를 떼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체 운동 자세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안전벨트 메고 그럼 안전벨트 메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리고 호텔에 가서도 운동을 하고 근데 그 결과 나이가 들수록 최성민 목사님은 체력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어떨 때막 무서워요 몸이 점점 커지고 팔도 두꺼워지고 굉장히 수평적인 분인데 말하면 저희가 다 듣습니다 몸이 굉장히 좋으시고 뭔가 풍채가 커지시고 그러니까 건강한 삶에 대한 근데 그분이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하니까 경건에 대한 습관 그리고 온유에 대한 습관도 같이 늘어나더라고요. 육체의 연습이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이 이생과 내생에 다 유익이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무언가 긍정적인 습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내면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영혼에주신 은혜의 중독 경건의 습관이 있는가 여러분, 인생은 회색지대라는 게 없어요. 감사가 아니면 주로 원망 쪽으로 흘러가고요. 기쁨이 아니면 우울 쪽으로 흘러가요. 길을 쓰고 빛으로 기어 나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길을 쓰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존재예요. 중간 어디쯤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고 얘기해도 마치 우리 인생에는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결국 앞으로 밀어놓은 차가 멈춰, 멈추게 되는 것처럼 우리를 끌어당기는 이 게으름과 나태와 타락의 세력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귀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쌓아갈 수 있는 귀한 습관들에 대한 감각이 날카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락의 네 번째 단계입니다. 6절, 하반절, 6시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추락의 네 번째 단계는 전하다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요.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어요. 누가 먼저 먹었는지 이런 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둘다 먹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군가 누군가에게 죄를 전해 주었다는 거예요. 하와가 뱀에게서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남편에게도 전해 줍니다. 인간은 나쁜 것을 혼자 가지고 있지 않고 남에게도 전파시키는 본능이 있어요. 제 아들 연준이가 10살인데 이제 막 욕을 배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걸 욕을 어디서 배웠나 싶었더니 학교에 가서 배운 것 같아요 배웠다는 표현이 비겁한 것이죠 우리 애는 절대 아니다 누군가 가르쳤다 이런 표현일 수 있지만 제 아이가 생산을 했을 수도 있고 어디서 배웠을 수도 있고 어찌됐든 중요한 건 뭐냐면 생산자인과 동시에 소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전염에 굉장히 취약한 존재인 동시에 전염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인간은 정서도 전염시키고요 죄도 전염시켜요 형제 여러분 너무 잘하시죠 학교를 다니면서 음란물에 대해서 학교에서 다른 형제들 누구 하나가 보기 시작하면 나머지가 다 보게 됩니다. 수업 시간에 누구 하나가 만화책을 가지고 오면 그 만화책을 다 돌려서 봐요. 그저 어릴 때는 300원을 주면 만화책을 하루 빌릴 수 있었거든요. 그럼 제가 다 보잖아요. 그럼 진짜 신기한 게 애들이 무임승차를 해요. 어 다음 교시엔 나, 다음 교시엔 나.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보고 또 보고 이제 가져가는 겁니다. 아이들이 나쁜 걸 가르쳐요. 최근에는 학교에서 마약을 이렇게 서로 공급해주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충격적인 뉴스까지 생겨나게 되었어요. 인간은 사람에게 무언가를 전파합니다. 근데 진짜 가슴 아프고 끔찍한 게 뭐냐? 하와가 아담에게 줬다. 이게 왜 중요하냐?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무너뜨리더라고요. 당신의 감정을 관리해야 됩니다. 당신의 영성을 관리해야 됩니다. 폭탄이 터지면 누가 제일 크게 다치는지 아세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크게 다쳐요. 내 안에서 분노가, 내 안에서 음란이, 내 안에서 교만이 터지기 시작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전염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인간은 일종의 바이러스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자비로운 분이셔서 죄의 바이러스가 되지 않고 복음의 바이러스가 될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이제 죄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이 아닌 복음과 은혜와 생명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 너를 부른다 김준곤 목사님의 시처럼 한 손에는 복음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온땅 구석구석 누비는 청년들이 될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여셨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좋은 것을 전파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몽고어로 아울리치, 이스라엘 아울리치 가시는 분들, 복음이 여러분에게 전염되었으면 좋겠고,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여름에 아울리치를 나가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아울리치를 떠나는 사람들을 후원하는 중보자들과 보내는 선교자들에게도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의 전염이 일어나고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회색지대는 없어요. 빛이냐, 어둠이냐, 죄냐, 생명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너의 인생 가운데 선악과를 전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것이냐, 도전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다른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할 거예요. 다른 것들을 전하기 시작할 거예요. 은혜를 전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세계관,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의 하나의 전파자가 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성공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들과 그 무슨 황금 황금 만능주의가 얼마나 빨리 세상 가운데 전파되는지 그러나 여러분을 통해 사랑과 은혜와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전염되어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열방에게까지 전염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초라한 삶을 살았는데 천국 갔는데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천국에 딱 갔는데 당신 때문에 내가 복음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눈물 날것 같지 않아요? 저는 지금도 가끔 이렇게 사무실 문을 열고 있으면 어떤 권사님이 우리 애가 허브에서 은혜 많이 받고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다 주님이 하신 일이죠" 라고 말하면서 너무 좋아요. 조금 더 얘기해 주세요, 권사님.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 아, 조금 더 얘기해 주세요. 하지만 겉으로는 아이. 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너무 너무 제가 이제 연약하고 교만한 사람이라 그런 거지만 천국에 갔을 때 진짜 누군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진심으로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저는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보잘 것 없는 저를 통해서 저의 말과 오늘 국악팀 한 것처럼 저의 음악과 또 아울리치를 통해 하나님이 저를 써주셨습니다. 당신이 복음을 전한 것이 당신 인생의 최대의 성공이 될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 예수 믿게 된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긴 것이 당신 인생 최대의 업적이 될 거예요. 누군가 당신을 통해 이미 은혜 받고 있습니까? 누군가 당신을 통해 이미 기도 받고 있나요? 누군가 당신을 통해 언니, 형, 형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았어요. 형을 통해서 다시 주님과 가까워졌어요. 그러면 이미 당신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옆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이미 당신은 성공의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시작 서늘한 바람이 부는 그날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동산의 나무 사이로 숨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시는 장면이 꼭 숨바꼭질 같습니다. 죄지은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고, 하나님은 순례처럼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안 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시대에는 너무 옛날 놀이 아닐까? 숨바꼭질 해보셨어요? 해본 분손 들어주시겠어요? 맞, 맞네요. 오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라. 아, 숨바꼭질 해보신 분 많으시군요. 제가 어릴 때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는요. pc방이나 노래방 같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 끝나면 온 동네 아이들이 다 같이 모여서 골목에서 놀이터에서 같이 놀았어요. 제일 인기 있는 놀이가 숨바꼭질이었어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아 똑같구나. 아 너무 고맙습니다. 예. 제가 아직 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술래가 눈 가리고 뭐 10을 세든, 100을 세든, 세는 동안 나머지는 이곳저곳에 숨죠. 그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이 놀이를 좋아해서 안 걸리려고 차 밑에 들어가고 남의 집벽 타고 천장에 올라가서 난리 났던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숨바꼭질이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나? 숨바꼭질에는 인간의 어떤 본능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는 숨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숨기 원하는 마음. 누구도 나를 찾지 못하는 곳으로 숨고 싶은 마음. 한국의 정서, 특히 동아시아의 유교적인 정서에서는. 완벽하지 않은 모습은 숨겨야 되고 실수는 감춰야 체면이 서잖아요. 속은 어떻든지 간에 사람들 보는 앞에서 반듯하게 보여야 된다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 반듯함을 유지하기 힘들고 평정심을 유지하기 힘들면 청년들은 뭐랍니까? 잠수를 타죠. 잠수는 나이 들어서 아는 내면의 숨바, 숨바꼭질입니다. 크리스천도 영혼의 숨바꼭질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담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몰랐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사실이 수치스럽게 느껴졌어요. 사실 나체 자체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맨 몸이 있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런데 죄를 짓고 보니까 자기들의 나체가 하나님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본능적인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건 육체에 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은 것을 어떻게든 숨겨야 된다라는 영적인 본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본래 인간은 있는 그대로 서로를 마주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마주해도 불안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인간이 서로를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서로도 뭔가 긴장과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고,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마주할 때도 수치심과 정제감을 느끼게 된 것이에요.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눈을 피하게 된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근데 숨는다고 뭐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가끔 제딸 연이랑 숨바꼭질을 해요. 오늘 저희 딸이 이제 여기 양재 온누리게 와서 저 있는 사무실에 왔는데 그 사무실이 얼마나 하겠어요? 조그만데 그 밑에 테이블에 찰나의 순간 숨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빠랑 오빠랑 엄마랑 다 이제 막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집에 오면 그렇게 막 이불 안으로 숨어요. 그러니까 집 안으로 숨어봐야 숨는 코스가 다 클리셰고 뻔하잖아요. 그때 필요한 건 아빠의 실감나는 연기력이죠. 우리 딸 어디 갔지? 어, 우리 딸 너무 가벼워서 날아가 버린 거 아니야? 막 이런 거. 그거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이불이 막 들썩들썩 거리는데 세상에 이불이 숨을 쉬고 있지만 딸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걸? 막 이런 거 해야 됩니다. 못 찾는, 못 찾는 신용하면 갑자기 이불 확 이렇게 하면서 땀투성이 가 돼서 여름에 죽을 것 같이 체중이 한 500g 빠진 것 같은 얼굴로 아빠 여기 있지? 막 이런 거 합니다. 그때 느끼게 되는 게 있는데 숨바꼭질의 묘미예요. 그게 뭐냐면 숨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나타나는데 있더라고요. 이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숨바꼭질이 누군가에게 숨고 싶은 본능 때문에 유행하는 것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발견되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 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너무 좋겠다. 누군가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이해해 주고 내가 연약하고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라고 말해준다면 정말, 정말 너무 좋겠다. 그한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치 그 연희를 찾는 저의 심정처럼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모르시겠어요? 어떤 의미에서 아담이 거기 숨어 있는 모습이 어, 뭐이 감정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귀여워도 보였을 거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고 슬퍼 보이기도 했을 거예요. 저희 아이들도 뭔가 잘못을 하면 굉장히 저를 피해서 숨으려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그냥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하나님은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지만 아담과 하와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떤 상태에 있든 내 앞으로 나오면 내가 너를 찾고 너를 회복시키기 원한다. 그 마음을 비추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죄를 드러내서 잘못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한 대가로 엄격한 벌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잘못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대가로 혼도 내시고 나면 반드시 옳은 길과 회복의 때가 나타나는 때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겠어요? 죄짓고도 멀쩡한 때는 아직 먼 데예요. 죄를 지었는데 뭐 감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오히려 마음이 뭐 너무 허무하고 뭐별 느낌 없을 때는 아직 회복이 좀먼 때고요. 고난과 아픔과 실패를 통해서 와 진짜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할 때는 오히려 가까워지는 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치시면 나를 회복시킬 때가 멀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물어보고 계세요. 허브에 있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희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몸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숨어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모태 신앙으로 너무 오랫동안 살아왔거나 신앙의 침체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 듣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지만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겠지. 내가 내 죄를 아, 이겨낼 수는 없겠지. 회개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 어차피 똑같은 죄또 지을 걸. 한 번은 새벽 기도가 끝나고 군대에서 이제 전역한 형제 하나가 찾아왔어요. 너무 순수한 형제. 목사님, 제가 죄를 짓고 회개하는데요. 또 똑같은 죄 짓습니다. 그리고 또 회개합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은 똑같은 죄 짓고 회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홀리스타 나오면 눈물도 아니고 이제 눈물도 다 말라서 한숨만 나오고 회개할 의욕도 없고 스스로가 가증스럽게 느껴집니다. 똑같은 죄를 계속 짓는데 회개 계속 해야 됩니까? 그 제가 이제 보는데 너무 순수한 거죠.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뭔가 하나님 직관적으로 이 친구 를 이해시키고 싶습니다. 이 친구는 딱 보니까 굉장히 단순한 친구예요. 단순하게 설명해 줘야 될것 같아요. 주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친구야, 어차피 이빨이 오늘도 더러워질 텐데 왜 맨날 이빨을 닦니? 네가 만약에 이빨이 더러워질 거니까 어차피 더러워질 이빨 닦지 않겠어라고 말하면 한 달만 그렇게 하면 인간관계에 놀라운 경험을 할수 있게 될 거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는 것이 반복될 수 있어요. 똑같은 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회개하다 보면 제가 수많은 영적인 스승들에 대해서 배운 게 있어요. 질투도 그렇고요, 음란도 그렇고요, 교만도 그렇고 거짓도 그렇고요. 한 번에 정복되는 죄가 없더라고요. 계속 그 죄와 싸움을 하고 회개를 하면서 영혼을 닫고 또 예수님과 함께 그 사랑 안에 노출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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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죄의 정상들을 하나님께서 점령하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냥 마치 사랑에 빠져드는 것처럼 임하기보다는 사랑에 그냥 물드는 것처럼 스며들게 하실 때가 더 많은 것이었어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초청하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승리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의 숨바꼭질을 끝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부터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지금 상황이 제 지금 영적인 모습이 이렇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제 숨바꼭질을 끝낼 때가 됐어요. 주님 앞에 주님 또 넘어졌어요. 또 실패했어요.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기를 원해요. 주님 저 여기 있어요라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딸과 아들은 잘못을 똑같은 잘못을 맨날 해요. 둘이 같이 싸우기도 하고 밥도 안 먹겠다고 하고 놀라운 건 이렇게 그것을 가지고 때로 이렇게 혼을 내도 아빠 엄마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 행동이 잘못됐고 자기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그 사랑 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달라질 거라고 저도 믿고 그들도 믿으면서 나아가는 중이에요.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란 나의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포기하시지는 않으시리라는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일어나 주님의 품으로 나아가고 주님의 품 안에서 새로운 죄와의 싸움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우리가 다짐을 하고 영적인 습관을 세우겠다고 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달라져야지, 기도해야지 하면 우리가 달라지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두 사람이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어 옷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나누고 싶은 메시지인데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잎사귀 옷으로는 가릴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두 사람은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 수치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화과 잎사귀를 꺾어서 그것으로 자신들의 죄를 가리려고 했지만 그 잎사귀를 통해 자신들의 벌거벗은 몸은 가릴 수 있을지언정 자신의 영혼의 죄까지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처럼 잎사귀를 엮어서 자신의 죄를 가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잎사귀를 가지고 각자의 무화과를 가지고 자신의 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과 교양과 교육의 입사기가 있으면 인류가 죄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더 많은 지식과 학문 교양을 쌓으면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인간의 죄가 사라지고 인류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지식을 쌓은 사람들이 더큰 범죄와 더큰 피해를 입힙니다. 지능형 범죄자들이 일어나고 천재들이 맘, 만든 무기에 의해서 인간은 더 많은 생명의 희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식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공부라는 건 나쁜 게 아니죠. 교양이나 훈련, 교육이라는 건다 좋은 겁니다. 다만 그것을 통해 인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것은 환상입니다. 인류를 보십시오. 교육의 수준과 지식의 수준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의 시대가 더 높지만 지금 일어나는 범죄를 통해서 일어나는 희생과 지금 전문가들과 그리고 거대한 자본과 거대한 군대가 인간을 죽일 수 있는, 한꺼번에 사람을 말살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더 빠르게 증가를 했습니다. 핵폭탄 하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과 천재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교육이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지식을 사용하는 사람의 죄가 그 죄의 능력이 지식의 능력보다 더 크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선행과 봉사의 입사기를 통해서 죄를 가릴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역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선행과 봉사는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와 우리는 NGO나 자선단체, 종교단체 안에서 벌어지는 재정 문제와 성적인 스캔들의 문제를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NGO가 나쁜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국제기 구호단체가 나쁜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NGO나 국제, 국제단체나 아니면 심지어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죄의 능력을 종교적인 것으로 혹은 선행과 봉사를 통해서 넘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NGO가 필요하고 국제기구가 필요하고 정부가 필요하고 수많은 자선단체가 필요하지만 그것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지도자들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가 필요하고 더 촘촘한 의심이 때로는 필요하다. 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속성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념이나 사회 저항을 통해서 죄를 극복하거나 죄를 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념과 저항을 자신의 입장에 삼습니다. 그러나 지금 프랑스를 보세요. 인종차별 이슈로 처음에 한 아이를 이 소수민족 아이를 추모하고 보호하기 위한 선한 의도의 시위가 일어나기, 일어났었어요. 근데 그 시위가 시간이 지나니까 아무런 상관없는 애플 스토어가 털리기 시작해요. 거기에서 막 아이폰 수백 개를 막 지, 집어던지고 사람들이 루이비통 매장에 막 창문을 깨기 시작하고, 아, 루이비통이랑 애플은 뭐 기업이니까 그렇다 쳐요. 아무 죄도 없는 길거리에 세워져 있는 차에 불은 왜 지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초의 명분은 분명히 선한 거였어요. 인권을 위한.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과 저항과 그 안에 있는 억눌렸던 분노가 통제되지 않는 거죠. 아무리 선한 의도가 있어도 인간 안에 있는 이 죄가 어떤 수위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하자, 아무, 이, 가해자도 아닌, 문제가 있는 사람도 아닌 사람들이 피해를 입기 시작해요. 피해를 덮기 위해 더큰 피해와 더큰 약탈과 더큰 불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지식이나 선행, 이념이나 단체와 같은 것, 그 자체는 다 선한 것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나 인간이 그런 것으로 아무리 선한 것을 추구해봐야 다 잎사귀일 뿐이에요. 다 썩어 없어져요. 잎사귀 옷으로는 죄를 가릴 수 없는 것이에요. 공부해야 되죠. 그러나 공부와 교육과 지식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착각은 버려야 돼요. 선행은 좋은 것이죠. 그러나 내가 선행을 하기 때문에 괜찮다?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국가에 걸리지 않은 채로 선행과 봉사를 많이 하면 그 죄가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살인범이 사람을 죽였는데 참회한다고 몰래 신부로 이렇게 돼가지고 수도사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면 그 사람을 죽인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이념을 통해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입사기로 가릴 수 없는 인간의 이 연약함을 안타깝게 보시고 여러 생각을 하십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지식이나 교육, 선행이나 봉사, 이념뿐만 아니라 종교로도 그 가릴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구원을 받는다. 그 착각이에요. 이거는 형식적으로는 종교적인 모임이죠. 그러나 이 종교적인 모임 안에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은요, 교회 안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하나님한테 얘기 듣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는 우리 허브 예배를 드리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식적인 결혼 생활. 무림만 있는 연애를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류가 있는 신앙이 있는 가 없는가? 내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그 진실한 고백이 있는가 없는가?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필요한 단 하나의 자격과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이 장면은 굉장히 상징적이고 중요한 장면이에요. 성경 전체를 이끌어가는 주제가 이 가죽옷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추방하시겠다고 판결하셨어요. 그런데 에덴 밖으로 추방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동물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히세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저 어릴 때 그 여름 성경학교에서 이거 물어봤는데 제가 되게 귀엽게 얘기했었다고 선생님이 기억시켜 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봤대요 7살 이서진 어린이에게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덴 동산 밖은 추워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그 밖은 갑자기 추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춥지 않을까요? 막 이런 얘기했는데 아니에요 이 가죽옷은 앞으로 일어날 위대한 사건에 대한 상징이에요 나무는 잎사귀가 꺾여도 죽지 않아요. 무화과나무에서 이파리 뗀다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물이 생명을 잃어야 돼요. 가죽옷은 생명을 죽이고 희생시켜야만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모든 구약의 제사제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위해서 가죽옷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가죽옷을 입는 것처럼 이 동물을 죽이기 시작하죠. 그러나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동물을 죽이는 것 자체가 사람을 어떻게 의롭게 하겠느냐. 동물의 피에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런 종교적인 제사 의식 자체는 진짜 올 것에 대한 모형이고 상징일 뿐이다. 그러면 그게 뭐냐?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데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십자가에 매달고 제물로 내어 주실 것을. 상징하고 약속하고 예언하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옷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동산 밖으로 내쫓으시면서도 그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할 각오를 하셨어요 이건 전혀 억지스러운 해석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이미 가죽옷보다 먼저 나오는 예언이죠 창세기 3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 일을 저질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모든 들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배로 기어다니고 내가 사는 평생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리니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중요한 구절은. 여자의 자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예요 신학자들은 모두 다이 창세기 3장 1 5절의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원시복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뱀이 사단이잖아요 사단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에게 물려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잠시 사망의 권세에 죄의 권세에 심판을 받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 여자의 자손이 부활해서 사단의 머리를 밟고 사단의 거짓말로부터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리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잎사귀 옷으로 가릴 수 없는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리게 하셔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식과 교양의 잎사귀를 통해 죄를 가릴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선행과 봉사를 통해 죄를 가릴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념과 저항을 통해 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한때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을 많이 허용하고 계시는데 주님이 너무 무책임하신 거 아닙니까? 주님 뭐라고 계십니까? 세상에 이렇게 아픔이 많은데 고통 많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제게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통 많은 세상, 죽어가는 세상을 위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애초에 나를 거절한 것은 너희다. 사실 선악과가 있는 이유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함께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꿀 것인가 예배의 장소를 다 먹어치워버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고 하라는 것을 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담이 꿈꿨던 세상은 그런 거예요. 에덴 동산은 마음에 드는데 선악관 싫은 거예요. 에덴 동산의 모든 음식도 좋고 환경도 좋고 뭐 돌고래도 좋고 하와도 좋고 다 좋아. 근데 하나님이 뭐 하지 말라는 게 너무 싫어요. 아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요. 만들었으면 내 맘대로 하게 해 줘야지.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우리는 AI를 만들면서 AI가 진짜 맘대로 할까 봐 두려워하죠. 이제 우리는 AI를 통해 피조물의 반역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하나님의 마음을 체감하는 시대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지도 모르죠. 그제서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지도. 너무나 많은 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은 바라지만 하나님의 간섭은 원하지 않는 마음이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을 원하지 않아서 실제로 하나님이 손을 떼고 우리 인생 밖으로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궤도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궤도에서 벗어나고 나면 마치 집 떠난 탕자처럼 돼지 쥐엄나무 열매나 먹으면서 허무와 눈물과 고통을 또 경험하게 되거든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제야 정신이 들어. 탕자의 이야기예요. 그제야 정신이 들어.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도 많고 먹을 것이 많은데 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너무나 놀라운 것은 돌아가기로 작정하면 아버지께서 그 자리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을 주신 주님. 존 스토트는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통 많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대답이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통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본다. 아, 예수님이 오셨군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러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세상이 달라질 수 있는데, 변화될 수 있는데, 그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주님 믿지 않는 사람은 왜 믿지 않는 채로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너무 불공평하십니다. 어, 그랬더니 주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어, 그런 질문을 하다니, 내가 그렇지 않아도 보낼 사람이 필요했는데, 너가 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렇게 말씀드렸죠. 아, 주님 공평하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대로도. 그것이 저를 향해서 주님께서 처음으로 부르신 목회자의 콜링이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가지고 되신 그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서 내 인생에 이루어지지 않은 나의 소원과 꿈과 망쳐버린 연애와 마음대로 되지 않은 진로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마음대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세상의 고통이 이렇게 많고 믿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대안은 뭐냐고 하나님한테 모든 책임을 돌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일 중에 정말 바다에물한컵 정도 네가 이 정도 일만 좀 도와주면 어떡해니? 너가 나의 증인이 되어서 저 사람 품기 원한다 그러면 오 주님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닌데 세상의 문제는 해결해 주셔야죠. 쓰임 받기 싫고 순종하기 싫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 싫으면서 인생의 모든 문제, 내 인생의 모든 고난 그 책임은 주님께 떠맡겨놓고 원망과 불평만 가지고 감사와 은혜는 잊어버려서 나도 불행하고 다른 사람도 돕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라원 아담과 하와의 낙원을 잃어버린 인생처럼 추락하고 땅바닥에 떨어져 버리지는 않았는지요. 그러나 그렇게 쫓겨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도 주님은 가죽옷을 주시고 오늘도 너희를 위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한 번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지 않겠니. 애원하고 간청하는 하나님. 말씀을 쓰면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뭐 이렇게까지 애원할 일입니까? 뭐 이렇게까지 간청할 일입니까? 사랑은 자존심을 모르고 신의 지위에서도 간청을 해서 매주 메시지를 전해서라도 각 사람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와 말씀이 당신을 향해 있는데 바로 당신을 향해 전파되는 이 메시지에 마음을 열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으로 그 여러분의 수치와 우울과 낙심과 죄를 가리실 생각인가요? 세상이 말하는 대로 다시 교육으로요? 아니면 다시 선행으로요, 이념이나 종교로요 가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들로 가리려 할수록 잎사귀는 갉아먹히고 허무와 공허에 휩싸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면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지탱한다, 그 생명이 우리를 이끈다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청년의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주곳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세번 정도만 기도합시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내가 부디 정말 부디 원망이 아니라 은혜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물론 내 인생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이해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선악과의 문제처럼 쉽게 이해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에덴 동상과 같은 이 세상과 온누리교회와 허부와 내게 기도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움직여주시는 이 메시지와 이 시간들이 하나도 당연한 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물질과 시간을 헌신했고 또 내가 복음을 듣기 위해 이방인인 나를 위해 선교사님들이 오셨고 사도바울과 제자들이 순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도 수고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하시는 수고에 대해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해서 하고 계시는 그 은혜의 손길에 대해 내가 눈을 뜰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오셔서 사단의 세력을 몰아내고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예배 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주 보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만한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집중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상처에 대해 집중하게 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너는 부모가 이혼을 했잖아. 너 원하는 학교에서 떨어졌잖아. 네가 좋아하는 사람과 이별하게 되었잖아. 너의 재능이 부족해서 세상이 너를 초라하게 여기잖아.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내 부모는 나를 모른다 하여도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상처받은 가정에서 자랐어도 주님은 그 상처를 회복의 거룩한 은혜로 채우실 뿐만 아니라 그 회복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살려주십니다 찬양할 기회를 주시고 예배할 기회를 주시고 나를 위해 온누리교회와 허브를 세우셨습니다 세상을 날 위해 만드셨고 허브를 날 위해 세우셨습니다 온누리교회를 날 위해 세우시고 자격 없는 자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자격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눈뜨게 하여 주옵소서. 오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과 회복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은혜를 발견하며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눈을 정하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향한 사랑의 거룩한 구세주이십니다. 고통 당하는 세상을 향해 오셔서 마구간에 태어나 하나님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희생된 가족을 시작, 우리를 위해 죽으신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해 주시고.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선하신 하나님 그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꾼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만지시고 새롭게 알려주옵소서. 선하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전진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아름다운 예배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 될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한번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아담아 하와야 어디 있느냐 찾으셨어요. 몸은 이 자리에 와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계신 분들이 많으시죠.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내일 해야 될 일들과 만나야 될 사람들, 심지어 순장들은 이제 순모임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내일에도 주님은 계시지만 주님을 만나고 싶으면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만나셔야 해요. 다행히도 주님께서는 어떤 모습이든 여러분이 주님 앞으로 나아오면 외면하지 않으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기 원하는 자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아, 그리고 내 안엔 사실 중독된 죄악이 있고 내 안엔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죄와 싸움을 하기 싫어서는 아니고 이길 자신이 없어서 아니 어차피 죄또 지을 건데 뭐하러 내가 회개를 하느냐라는 마음이 들어서 마음의 망설임이 계셨던 분도 일어나 주시고요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거절하신다는 사단의 거짓말은 떠나갈지어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크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두 손을 향하여 들고 주여 한번물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안에 있는 죄에도 불구하고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내 안에 깨어진 내 안에, 무너진, 내 안에 무너진 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만한 중독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낙심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내 최악의 중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 가운데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고그 사랑과 그 은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 주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주옵소서 주께서 나를 씻으시고 주께서 말을 만지시고 주께서 내 인생 가운데 채우시기 원하시는 은혜를 향해 나아갑니다 내 안에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계약과 연약함과 깨어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감사를 다시 예배를 다시 회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숨바꼭질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숨바꼭질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내,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의 나에게 래려가 하는 것 주님의 임재 아래 고 하는 것 나의 모든 소망과 나의 모든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은혜를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주와 함께 걷게 하여 주었어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가죽옷과 그 십자가를 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여 주었어서 하나님 이삭이로는 가릴 수 없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을 통해서만 새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 주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며 한 걸음씩 주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선하신 주님의 말씀 그 거룩한 은혜를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를 따라 한 걸음씩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게 하여 예수의 그 사람이, 사람이 될수 있도록 도와줘 없어서 사단의 거짓말과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깨어진 모습 그대로 죽게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 세인바을 걸었다 선악과를 먹고 수치스러워진 모습 그대로 연약한 믿음과 흔들리는 마음과 무너진 영혼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께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중독하고 나를 중독시키고 나를 점령한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서 미움의 견고한 진, 진이 쓰러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서 이 교만과 질투의 진들이 쓰러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서 쓰러질 것 같지 않았던 음란과 낙심과 우울의 여리고 송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싸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가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네가 이렇게 많이 넘어졌는데 한번더 일어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도 한번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한번더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주옵소서 승리케 하여주옵소서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주의 우리 각 사람을 붙잡아주시고 새롭게 하여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울과 맞서 싸우게 하시고 낙심과 맞서 싸우게 하시고 음란과 맞서 싸우게 하시고 시대의 거짓과 맞서 싸우게 하여 주시고 나태와 맞서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 보여 힘리고한 걸음씩 나가 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도 없었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 없었어.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을 어쩔 수 없지만 둥지를 틀려고 할 때, 심지어 내 손이 올라가지 않아 내 머리를 털수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잎사귀로 가릴 수 없는 것을 가주고으로 가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사단이 와서 어차피 또 같은 죄 지을 텐데 회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회개 가치를 폄하하고 예배 의 가치를 폄하하지만 우리는 예배와 반복되는 회개를 통해 도리어 거룩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을 통해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의 일부라도 삶의 한 절이라도 닮아가게 될 것을 신뢰합니다. 네. 내 모습에 대해 지금 현재를 보고 낙심하지 않고 약속을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